올해 네. 올해 우리 또 유인택 사장님께서 특별히 정말 신경 쓰고 있는 전시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그거 좀 한번 좀 알려주시죠. 뭐 무엇보다도 우리 2020년 경자년 새해를 열면서 네. 우리 단군 이래 가장 위대한 예술가 네. 이자 철학가이자 네. 예, 유학자이자 네. 예, 여러분들 그 영화 80년 김지영 영화 보셨나요? 82년생 네, 김지영. 네. 네. 그럼 86년생 김정이라고 아시나요? 86년생? 설마 86년생 김정이. 1586년생 1586년 추사 김정이? 1786년생 김정. 야. 야. 추사 김정이. 추사 김정이. 예, 네, 86년생. 네. 예, 김정이. 추사 김정이. 아,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누구나 네. 잠깐 잠깐 배우는데 네. 네. 이 추사 김정이 선생의 이 위대함을 우리 스스로 지금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작년 2019년에 중국 국가미술관에서 그 추사 김정이 전을 해서 50만 명의 중국 관객들이 관람을 하고 이 조그만 나라 네. 대한민국의 위대한 추사 김정의 예술 작품 세계에 깜놀했습니다. 아. 중국에서 그걸 먼저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 예전에 왜 동남아 순회를 마치고 돌아온 네. 아무개 하듯이 네. 네, 중국 전시를 마치고 온 추사 김정이 귀국전을 1월 달에 귀국전. 저희 국내 유일의 서해 박물관 전시실에서 합니다. 훌륭합니다. 진짜 너무 좋다.